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아,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 지금 비가 좀 그쳤습니다. 상추를 보통 이제 1년에 한 3번까지 심거든요. 2번, 3번. 그런데 저는 1년에 딱 2번 심어 먹어요. 평균적으로 2번 정도 심어 먹는데 이제 가을 상추 지금 심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시면 얼음할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제가 틀밭.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미니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제 비 오는 날은 비가 많이 오면 상추가 녹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가둬놓고 서리 내리거나 이제 가을에 11월 달에 추워지면 이렇게 닫아놓으면 완전히 얼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12월까지 드시려면 어떻게 드시냐면요. 이게 봄에는 상추가 성장이 굉장히 빨리 여름에는 막 봄, 여름에는 빨리 자라서 올라가는데 이제 8월 달에 심어갖고 9월, 10월, 11월, 3개월 먹어보면 여름, 봄, 여름보다 성장이 확실히 더뎌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드시냐면은 서리 내렸을 때는 밤에는 여기다가 보온 덮개 덮어놓고요. 낮에는 보온 덮개만 벗겨주시고 이렇게 놔두면 겨울에도 한 12월 초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심기 전에 상추는 거름이 너무 많아도 죽으니까 상추는 이런 틀밭에다 심든 밭에다 심으시든 거름을 적당하게 흙한 8대 2 정도 비율로 흙 8, 거름 2로 해서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상추 모종 그냥 빼지 마시고 밑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 빼지 마세요. 잡아 빼면은 모가 다칩니다. 이게 틀밭이 왜 좋냐면요. 지금 오늘도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그쳤는데 이따 비가 또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었는데 비 많이 와버리면 녹아버립니다. 이거 완전 녹아버려요. 그래서 상추하고 배추는 비에 잘 녹기 때문에 비 오면 이렇게 덮어놓으면, 비올때 덮어놓으면 괜찮아요. 추울 때, 비올 때. 이렇게. 이게 정말 이거 집에 요거 하나는 꼭 만들어주세요. 정말 이거 유용하겠습니다. 와. 제가 요거 만든 영상은 뒤에 제가 편집해놨던 거를 올려놓겠습니다. 이건 뭐 8월 한, 뭐 9월 달까지 심으셔도 돼요, 상추는. 이건 뭐 9월 초까지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달 안에만 심으시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가꾸먹 이런 거 있잖아요. 가꾸먹을 그냥 사이드에 대주십니다. 이렇게. 화분 같은 거 나무 화분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이렇게. 이게 보일러 엑셀 파이프인데요. 철물점에 가시면 몇 메탁씩 잘라서 팝니다. 예. 이거를요. 토치램프로 사이드를 이렇게 녹여줍니다. 끝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꽉꽉. 꽉꽉. 그러면 이제 피스를 받기가 편해져요. 요 가꾸막 안쪽에다가 이렇게 대줍니다. 그리고 피스를 박아주세요. 하나 이렇게 대줘야 되거든요.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세요. 나무 쫄 때, 이런 나무 쫄 때, 철물점에 팔거든요. 나무 쫄때 대주세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니 비닐하우스가 됐는데, 비가 오면 닫으시면 됩니다.